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는 성남공항이 바로 옆에 있죠. 계속 직진입니다.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대학교 식물원이 오른쪽에 있어요.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와, 맛집들이 많구나 여기. 와, 이런 분위기가 좋다.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쉽지 않죠, 그런 게. 오늘은 뭐, 저 어디 또, 또 점심 때 또 나가지 않으세요? 뭐, 컨디션이? 아, 그 라이더들, 그것도 보니까, 저기, 20m 앞 지하차도 빡세도 막, 그것도, 그 저 콜 이런 거 받는 것도. 경쟁이 심하더만 많다며 그 라이더들이. 캬, 야 역시 여력 있으시니까 예, 부럽다. 그렇구나. 날씨가 좀 흐리면 아예 라이더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배달일도 더 많아지고 오히려 꼭 저도 그렇더만. 많이 들어가죠. 요즘에 보니까, 예. 그러니까요. 여기, 저기, 그, 보니까, 나이 있으신 분들 많더만. 그것도 퀵도, 저기, 그렇지. 그것도, 요령이 있으면, 한 번에 여러 개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라이더. 걸리면, 걸려? 그냥 두 개, 세 개씩. 어, 그리고 막, 아, 막 겁내 높게 오고 그러지. 많지, 그러면. 어디 와 있나? 어디 와 있나? 그거 있지. 짝대기는 보이지. 배달 중입니다. 몇 분 후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게 보이지. 아, 그래요?
그게 다 보이는구나. 배민호원 이런 데가. 아, 요즘에 그렇게 돼 있구나. 위치가 다 보이게. 하면은 아니 뭐 퀵기사들은 저 뭐야 배달 라이더라고 그 저기 그 뭐죠 쿠팡맨들은 화장실도 안 가나 그죠 그거는 그렇지 아이 가다가 담배 떨어지면 담배 또 하나 사야고 그죠 예, 맞아요 맞는 말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아 그러면 짜증 낼 수도 있겠구나. 과천 양재 IC 방면 좌회전입니다. 좌측 세 번째 차로로 주행하세요.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차로? 아, 차가 싼가? 배달료가? 아, 왜 싸지? 배달 차가 더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또 보통 동네에서 이렇게 그 저기 치킨 같은 거 하나 배달하면 그 배달료가 얼마나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 정산하면 대충 뭐 거리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평시에 평일날. 그러니까 배달 하나로 완료를 시켜주면 3,000원 정도가 남는다고 나한테. 아 받는 거. 아. 아. 취소. 에? 음식까지 먹는다고? 취소해버리면? 허. 아,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와, 그런 것도 있구나. 난 처음. 아, 그렇겠지. 아. 갔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구나. 퀵은 얼마나 뛴대요? 수수료가? 20%? 20% 넘게 뛰지 않아요?
사무실을 뭐 이렇게 사무실을 하나 내는 건 어때요? 내시는 건 기사든? 아 기사든 아니 기사든? 기사가 필요가 있나? 아니 다 그 띄우면 되잖아. 근데 안 되나? 거기 프로그램들 있잖아. 뭐 배달 프로그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달이면 좋겠지. 그 저기는 동생은 어 저기 뭐야 과일 배달은 잘 된다면서요? 어, 그 가보셨죠? 거기 저기 어디야? 저기 강 건너 강 건너. 이야. 오유 게이득이잖아요, 이거 아닌가? 게이득이잖아. 그 집에서 하는 분들도 많던데 집에다가 간이로 내서 사업자 내서. 아니 그걸로 해서 아 그렇구나. 참, 아무튼 뭐 잘 되니까 좋네. 응? 네. 네. 뭐요? 뭐 뭔 일 있었어요? 응? 새벽에? 어, 아 아니요 뭐 가면 아니 동선에 있으면 같이 움직여주고. 저 뭐 매일 어 매일 있으면 예쁘죠 되게 예쁘죠. 어쩌다가 하나 나온 거야. 어쩌다가 하나 이제 그게 커 보이는 거지. 어쩌다가 하나 그죠. 로또 하나 맞으면 이제 야 로또 100만 명이 샀는데 한 명 당첨 한 명 당첨 로또 하면서 어쩌다가 하는 거지. 어쩌다 얻어 걸리는 거지 하나 진짜. 이게 매일같이 그렇게 있으면 아니 본인도 일을 해봐서 알잖아요.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다리가. 아 그게 에, 뭐 업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 그게 노동이잖아. 일단 이게 놀이가 아니고 노동이잖아. 노동 생명을 담보로 달리는 거야. 그냥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거기 그 이모 사무실에 있는 분 그 남 신랑 보니까 그 그 잘 그것도 하시더만 잘 이거는 그 차 사갖고 잘 하시더만 차 그죠? 아니 잠시 후 양재 IC에서 한남대교 서초 IC 방면 어. 오른쪽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왜? 돈? 거기도 아이들이 어, 아이 그 뭐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식도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는 용돈.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그 결혼 전까지. 독립하기 전까지는 다 저기 용돈 받고 크는겨. 딸내미들이 뭐 돈 벌면 얼마나 벌겠어. 알았어. 거기 양쪽으로 보나 이게 서로 벌잖아. 거기 콜 사무실에서도 벌고 그죠. 바깥에서 뛰고 또 아닌가? 거기에는 보니까 열심히 하시잖아. 여기 열심히 뭐 좀 편찮으시던것만 저기 뭐 취직대행이다 뭐가 나와서 트러블 생겨갖고 어제 잠깐 들렸었는데 거기 이모분만 계시더만. 차도 검정색 사가 보고 스타렉스인가? 그게 뭐야? 뭔 차? 스타렉스인가? 오, 아, 차가 커 보이더라고. 그게 3인승인가요? 3명만 탄 건가? 짐 실기에끔 돼 있는 거잖아, 그죠?
별로? 왜? 스타렉스가 왜? 영업용 남바가 대충 뭐 얼마나 하나? 3천만 원? 예전. 소독세 이런 거. 저기. 아니 저기 응? 우리 저기 아드님도 그냥 응? 유튜브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응? 아니에요? 거기가 집? 아 왜 요즘에 막 그 그 좀 수위 조절하면서 하는 분들 많더만. 응? 문재인? 같이 같은 편 아니야 그럼? 나중에 보면? 아니야? 아 그게 토사고팬. 야 현실판 또 토사고팬이 또 유튜브판 또. 이태원은 거기는 완전 상권 다 죽었더만. 완전 죽었어. 응. 버스 전용차로 단속에 주의하세요. 해집고 다녀? 해집고 다녀 거기? 오. 아 일부러 미네들 막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영상에 보니까 일부러 막 놀이처럼 막 했더만 밀어 막 하고 막 밀고 진짜 CCTV 다 공개되면 작살 나오더만. 거기 CCTV 보니까 막 공개되면 다 난리 불수 나오더만. 조금만 공개해서 그렇지. CCTV 거기에 몇 개 있어. 건물마다 다 있는데. 어? 누구? 청구. 할로. 그 양반은 뭐 하는 분이야? 거기 도사님인가? 어? 날르다. 그 양반은 뭐 먹고 사는 사람이야? 돼지고기, 소고기 다 먹을 거 아니야? 아. 예. 거기 치킨집?
예쁘니까 놔두세요. 어? 안 예쁘면 지워도 되는데, 예쁘니까 지워. 이태원에, 이태원에, 어? 참,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 상황인데 참 거기를 막 삐집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들었나 몰라. 몰랐나? 들어가는 걸 그렇게 설마 이렇게 될까봐 옆에 가게로 다 들어가면 됐을 것 같은데 가게로도 못 들어가고죠? 아 가게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가고 우리 갇혀갖고 장사도 못하고 이상하죠, 그죠? 너무 많이 죽어갖고 거기는 세월호는 왜 사고 난 거예요, 도대체? 어? 북한 잠수함이 와서 왜 그랬어? 박근혜 얼른 전화해갖고. 좀 사람 좀 빨리 던지라고 해야지. 안 그랬어요. 약 500m 앞 버스 전용차로 7시가 너무 멋있을까? 그 큰 배가 말이야. 그 다음날 갔었잖아. 갔었잖아요. 바로 거기는 한동훈 거기는 어떻게 됐대요? 청담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뭐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안 갔다는 얘기도 있고 안 갔다는 약 1km 시속 80km 갔는데 그 시간에 없었다 이건가? 아니면 시간은 갔는데 간 거는 맞는데 뭐 자주 가는 약 500m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거기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라며 어쩌게 천재 집안이라며 고기를 먹지 않을까?
거기 뭐 사람 살 때는 아닌데. 미사로는 잘 돼 있잖아. 최고지. 나 대장동하고 미사하고 비교하면 대장동은 비교가 깔 거리가 없지. 그냥 산꼬락지. 끝내주지 거기는. 어, 김포신도시 끝내주지. 가봐 거기 얼마나 막 휘황찬란 교통조직. 대장동은 산꼬락지잖아. 예, 산꼬락지야 그냥. 여기 어디야? 덕풍동 산꼬락지야. 어, 옆에 그게 교통도 안 좋아 따지고 보면. 왜냐면은 안쪽에 뭐 하남시는 어마무시, 미사는 어마무시한 거지. 그 참 세종시처럼 막 이렇게 첨단 도시 아니야? 한강 신도시 이런 데 봐봐. 아, 끝내주잖아. 오히려 다산 신도시 이런 데는 쭈구리. 난 다산 신도시 사는 사람들 보면 시안해. 거기는 인프라가 없잖아 주변에. 뭐 입지가 좋아. 아, 입지라기 표현 이상한데 이게 그게 없잖아. 좀 표현 이상한 거. 아직 해볼게. 그게 뚝뚝뚝 떨어져, 더 떨어져야겠지. 그러니까 돈, 그 뭐야, 돈 많은 사람들 절대 지금 아파트 안 사지. 한참 있다 사지 지금. 아, 더 떨어지는데 회사 값어치가. 예, 그러니까 더 떨어져야지. 지금 악소리가 더 나야지. 전쟁 나면 이제 반에 반토막 나는 거지. 반에 반토막. 강남 재개발하기. 강동 이런데? 제 저기 어디게? 서초 쪽에 대법원 근처? 한남동은. 그 하모는 그 저기 저기 비행기 왔다 갔다 갔는데도 못 잡고거든. 네? 그게 작긴 작더라. 그 1미터밖에 안 되는 거. 그 육안으로 잡기에 좀 애매할 수도 있겠더라고. 그러니까 작어. 아니 나는 그게 뭐 무인기가 겁내 큰 줄 알았어요. 이게 보니까 사진 보니까 뭐 80cm, 70cm면은 날개 길이가 뭐 1미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조그만 미니 비행기잖아. 어떻게 보면 미니 비행기가 저 위에 날아가는데 저기 우리나라 애들이 날리는 건지 북한에 날린 건지 실수별로 안 될 것 같아. 높이 떠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걸 그 저거 송수신 할 거 아니야. 그걸 조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저 귀신. 아, 청와대. 귀신. 용산에. 그러니까 좀 찝찝하지. 여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야 거기 여기 뭐야 뭐 무슨 동네 그 동네 그 저기 옛날에 뭐 원터였어 막 하면서 사람 사형장이었어 그 자리에다 아파트 진 거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맨날 찝찝할 거예요. 그죠? 사람 잡는 데 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뭐 하얀색 옷. 예. 근데 왜 바지도 왜 거꾸로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양반. 왜 그래? 바지 거꾸로 입고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겁나 일찍 나왔잖아. 이거. 여기 앞에 막 가 서초시. 겁나 일찍 그 막 맨날 교통 통제하고 출근할 때. 그렇잖아도 막혀 죽었는데 지금 걸로 들어갔나요? 한남동인가 어디? 공간으로 들어갔나? 해병대 그 저 사령관
쫓겨나, 어디로 쫓겨나지? 해병대 그 본부인데. 한남동 공단, 공단에서 쫓겨나. 어디로 가실 거지? 야. 참. 해병대 그 저기 공간을 그냥, 어? 아, 센 놈이구나, 센. 우리 뭐, 저기, 어, 저기 이모 사무실 가면은, 거기도 막 보니까 기사님들 많던 것 같은데, 기사님들 많던 것 같은데, 20명 넘는다고 그러나? 아니에요? 내가 언제 들은 거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등록만 해놓은 사람들. 근데 진짜 그거 많을 것 같아. 이렇게 그 영업 노란 딱지 붙이고, 이렇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그것도 개인 사업이잖아요. 플렉스인가? 플렉스라고 하죠?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 저, 카카오도 플렉스 있던데. SUV 있잖아요. 스타렉스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배달하는 것도 있고. 저기 뭐야, 친구는, 그, 저, 오토바이, 그 친구는, 그래도 오토바이 열심히 배달하나요? 아니면? 약 1km 앞, 시속 80km 단속. 뭐, 회사 다닌다고 하던 것 같은데. 지지겠대요? 아, 어쨌든. 아하. 아이, 뭐 식사를 좀 하셔야죠. 약 900m, 시속 80km 단속 구간. 고기 좀 한 덩어리 갖다 주려고. 흑돼지도 한 덩어리 또 먹어줘야 그죠? 맛있게. 아, 제발. 그거 어디 있대요? 24시간 하는 데가? 덕동? 미산? 신장 사거리. 아. 쟁반, 무슨 쟁반? 황금 쟁반인가? 아, 황실 쟁반. 근데 고기는 싸잖아요. 짜장면, 기본적으로. 제밥을. 야. 뭐? 어. 그 안 하는 이유. 어, 홀장사로만 먹고 사는구나. 기본적으로. 네. 네, 알죠. 1층에 있지. 예, 뭐, 짜장면집 있지. 다른 걸 바뀌었더만. 이름이 바뀌었던데? 아. 아. 깡패네 완전히. 예전에 그 중식당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100m 앞 여의산 노아이시에서 역대포로터리 수산시장 여의도 63빌딩 반대 오른쪽 혹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 녹색 차로로 주행하세요. 오. 이어서 228m 앞 왼쪽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어? 사채업자들 또 왜 그렇게 안 돼요? 어? 사채업자들. 우리 저기 동생도 그쪽에 있었잖아요. 내부업계. 아니 그 좋은 직장을 왜 딸이 주고 이걸 하나 몰라요?
아닌가? 이어서 228m 앞 왼쪽 방향입니다. 아. 잠시 후 여의상류 IC에서 옆단 코로터리 수산시장 여의도 63빌딩 방면 오른쪽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 이어서 228m 앞 왼쪽 방향입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232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대출이 안 되는 사람. 그게 신용이 안 좋아도 직장 생활 이런 거 잘 하고 그러면 대출이 된다며 아닌가? 4대 보험 뭐 어느 정도. 동생도 아이고 그랬구나. 그 동생은 그래도 잘 풀려서 뭐 다행이네요. 잘 되세요. 약 300m 여의상류 IC에서 양화대교 역등포로터리 방면 네? 왼쪽 방향입니다. 동생이요? 잠시 후 그때 왼쪽 방향입니다. 또 있네요, 그죠?
어떻게 유지하는 그 비싼 관리비. 아니, 잘 벌면 되니까. 그죠? 까놓고. 잘 벌면 되는데. 또 스토리가 있어. 아니 그 저기 아 그 동생 하는 것도 잘 되고 또 그 아니 뭐 조그맣게 사무실이라도 하나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 지금이 블루오션이야. 브랜드력이 없으면 그거는 브랜드력이 없잖아요. 뭐 네네치킨 이분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교촌치킨 이런 거 아니면 쉽지 않아. 근데 이제 과일 가게는 브랜드가 거의 없잖아. 국내 브랜드가.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약 600m 앞에서 국회대로 37번 좌회전.